남원시가 관내 마을 전체에 CCTV를 설치합니다. 정읍의 대표 물놀이 시설인 칠보물테마유원지의 물놀이장이 이번 주 개장합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범죄 예방과 사건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전체 503개 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494개 마을에 총 2,049대를 설치한 가운데 나머지 9개 마을에 대해서 올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와 함께 77개 마을에 녹화기와 모니터, 카메라 등 271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고장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힘써 가겠습니다. 정읍 칠보면의 물테마 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9일 3년 만에 다시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에는 2,000제곱미터 면적의 어린이 풀과 유아풀이 있으며 바디 슬라이드와 워터 터널 등이 갖춰져 해마다 3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입원실은 구실 30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배치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섭니다. 부안군은 4억여 원을 투입해 93제곱미터 규모의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오는 9월에 개설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